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영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위장 결혼과 여권 사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2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불실기재 여권 행사에 관해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300만 원으로 위장 결혼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위장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니까 폐택시에다가 여권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2013년 2월에 여권을 제출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6회를 이제 출입국을 하면서 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원심은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된건 이겁니다. 이제 그럼 여권을 발급받고 요걸 사용한 것이 과연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뭐그 불실기재 여권기재 사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국적취득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를 위계공직방해로 볼 수도 없고 남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위장 결혼을 국적 취득한 경우에 여권 발급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유죄냐? 이게 과연 위계 공직방해냐? 위장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일단 국적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적 취득한 사람이 여권 발급 신청하면 위계 공직방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혼인한 경우에 국적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적 취득할 수 없는 게 명백하니까 허위 국적으로 여권 발급 시에 불실기재 여권 한 거고 이거는 위계 공직방해 맞다. 그러니까 불실기재 여권을 발급 받았고 그거를 행사한 거는 위계 공직방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결혼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을 취득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가 다 위계 공직방 불실기재 다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위장 결혼은 국적 취득이 무효가 된건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선거를 하면 무효냐? 위계 공직방이 되고, 이 사람이 이걸로 만약에, 운전면허 취득하면 그것도 위계 공직, 불실기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장 결혼은 국적 취득인데, 국적 취득 자체가 무효니까, 그로 인한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무효가 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처벌된다는 거예요. 여권 발급받아도 처벌되고, 행사에도 처벌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발급받아도 처벌되고, 그 행사에도 처벌되고. 이거는 지나치게 형법권을 확대한 걸로. 원심이 더 타당해요. 이 피고인 한국인도 10년 이상 지금 살고 있거든. 위장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다 모두 위계 공직방. 이거 과연 고의가 있느냐. 지나치게 형법권 확대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법원 판례가 너무 이런 위장 결혼에 있다 하더라도 위장 결혼을 해서 그 자체가 처벌하는 건 차지하고 그걸 무효로 하는 걸 차지하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한 모든 이 사람의 행정 행위가 다 위계 공직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불실기재 여권 뭐 그다음에 투표 이거 다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형법이 확대된 거고 요거는 대법원에 나중에라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거 다 처벌한다, 유죄로 본다라는 게, 이 판례니까 요거는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